뭐라고 좀 정해주세요. 예, 예. 지난 1월 5일 70-80년대 암흑가를 주름잡으며 소위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우던 범서방파의 보스 고 김태천. 그가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낸 죄도 많고 한도 많았던 그의 삶은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. 그가 떠난 어둠의 세계. 지금 그곳이 심상치 않습니다. 강남의 한 병원. 입원 중인 환자를 만나기 위해 검찰 수사관이 급히 병실을 찾았습니다. 하지만 병실 문을 열었을 땐 이미 한 발 늦은 상황.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. 과연 그들이 찾던 이는 누굴까? 며칠 뒤 언론을 통해 사라진 이는 다름 아닌 전 서방파 행동대장 이모 씨로 밝혀졌습니다. 뉴스맨은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. 긴장하셨대요.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. 문신이 있거나 전혀 그런 거 없고 너무나 조용해.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는 너무 간호사들 지시에 따라 치료를 잘 받고 그래서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. 이 씨는 사기죄로 6년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지만 어깨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. 그랬던 그가 아무런 말도 없이 병원을 빠져나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. 경찰 몇 번 왔다는 걸 하셨어요. 이분이 실제로 입원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가고 검찰에서 나와서 한번 확인하고 갔어요. 뭐 경찰에 검찰에 와서 뭐 이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. 경찰과 검찰에게서 그 어떤 지시도 듣지 못한 병원 측은 이 씨가 입원한 20여일간 자유롭게 병원 밖을 드나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. 이쪽으로 외출을 하면 외출 좀 끊으시는데 뭐 그때는 이 근처에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그때가 해가 외출 좀 끊지 않는 상태였고요.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님께 오셔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 그게 통화가 안 돼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정말 도망간 다음에 네, 이거 이 기사 보고 저희가 경악을 했어요. 아니 왜 근데 그분들은 조폭의 그 주먹을 관리를 그렇게 하세요? 지금은 고인이 된 암흑가의 황태자, 고 김태촌 씨의 오른팔이었던 남자. 뉴스맨은 사라진 이 씨에 관한 작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. 서방파의 영원한 보스 고 김태촌 씨가 밤의 세계를 호령하던 80-90년대 신문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. 듣던 대로 서방파는 조직폭력계의 핵심이었습니다. 조직의 행동대장이자 왕의 남자였던 이 씨 역시 고교 시절부터 소문난 주먹꾼이었습니다. 김태천이의 밑에 이제 부하 행동대장으로 있었는데 원래는 이는 광주에서는 우비파였다가 서울로 가서 올라와서 김태천이 밑으로 갔습니다. 뉴송도 호텔 사건 때 30이 초반이고 제가 수사할 때는 벌써 30대 후반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조그만 행동대원이나 이게 아니죠. 부두목이란 말이 맞죠. 최소한 뭐 수석 행동대장 그분 되겠죠. 단단한 체구에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눈매. 회칼과 도끼 등 소위 연장질과 작업으로 사람을 해치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. 90년 범죄와의 전쟁 당시 전국
폭력 조직 두목급 15인에 포함돼 공개 수배령까지 내려 검거된 그야말로 서방파의 거물이었습니다. 어떻게 이런 이력의 인물이 형 집행정지 중 사라질 수 있을까? 뉴스맨은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. 관계 경찰에 물어보시죠. 우리가 우리가 통보를 받거나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. 그 해당 경찰 검사실 가서 물어보십시오. 이 씨의 형 집행정지를 맡았던 차장 검사실을 찾아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. 전체 이제 그 검찰의 그 관련되는 사건은 대검 대변인실에서 하는 게 맞죠.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. 보시더라도 특히 지금 말씀드릴 게 없어요. 그리고 검찰은 이런 반구도 없었습니다. 수소문 끝에 뉴스맨은 한 남성과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습니다. 그는 서방파의 김태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. 지금 현재 김태촌의 서방파는 솔직하게 말하면 멘붕이 멘붕. 어찌됐든 절대로 서방파가 와해 되거나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. 태촌이 형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았어요.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서방파가 돼요. 어디 가면 자기가 태촌이 형 동생이라고 그러고. 암흑가의 황태자, 조직폭력계의 대부. 그리 길지 않은 생을 살았던 고 김태촌 씨는 64년 인생 중 34년을 죄인의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. 하지만 그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서방파의 보스요 영원한 큰형님이었습니다. 김태촌이라는 사람은요, 쉽게 말하면 내가 볼 때는 건달 제조기입니다. 심지어 웨이터도 태촌 형님 만나면 깡패가 돼요. 태촌 형님 자체가 개파를 떠나갖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요. 큰 태자 말촌자 아니야. 큰 말이에요, 이름도. 1980년대 당시 김태촌이 이끌던 서방파는 세상 그 어느 것도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. 경제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하지만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은 그들이 사는 세상을 뿌리채 흔들어놨습니다. 범죄의 전쟁 때 건달들 다 구속시켰잖아요. 교도소 안에서 건달들이 다 친해졌다니까. 그래갖고 이제 지금 건달들끼리 싸움을 안 해요. 어렸을 때는 칼 들고 싸우고 기질이 있어야 됐는데 30대가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네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. 고 김태촌 씨 징역 10년. 서방파의 행동대장이었던 이 씨 역시도 오랜 기간의 감옥 생활 후 모습을 바꾸었습니다. 네, 그 양반이 저기 호텔에서 즉석집을 했어요. 즉석집. 지하가 술집이고 거기서 술 먹고 바로 호텔에 올라가서 매춘하고 그거 해갖고 돈 벌었지, 그 양반이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차라리 자기가 호텔을 지어갖고 그 사업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호텔을 지신 건데 짓는 과정에서 정지하지 못한 행동을 했지. 뉴스맨은 제보자가 말한 호텔을 찾아가 봤습니다. 강남 노른자위 땅에 지어진 제법 큰 규모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. 혹시 이거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? 네. 근데 그분 여기 안 오세요. 네. 싸문데 여기 전혀 관여 이름만 집어넣지 전혀 관여 안 해요. 관여 안 하세요? 네. 그러니까 아예 이쪽 호텔 쪽이라고 관여를 전혀 안 하세요?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거기 들어가셨다가 한 안 오신 지 2년 넘었죠 여기 호텔. 호텔은 현재 건축 당시 꽤 많은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타로하고 도주는 달라요. 지금 병원에 있다 와 있다가 도망갔잖아요. 그게요. 근데 만약 잡혀도 형이 6개월밖에 추가가 안 돼요.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저가 정리를 해서 돈을 몇 푼이라도 건져야 되는데
은행에는 뭐 설정돼 있고 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. 그래갖고 뭐 수습하려고 멈춘 게 되고 나온 거죠. 강남의 고급 주택가. 이곳 역시 이 씨 소유로 된 15억 상당의 빌라가 있는 곳입니다. 지만 빌라가 지금 한 7-8년 됐고 네. 주민들만 이쪽은 제가 뭐 주차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씩 매년 됩니다. 처음은 못 봤고 처음에는 괜찮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집도 호텔도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씨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. 국내 최고의 강력범죄 전문가 안흥진 소장. 그를 통해 서방파와 이 씨의 실체를 좀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. 뭐네, 사실 원래는 이 조직원들이 네. 숫자가 워낙 많아서 숫자가 거의 한 80에서 100명 정도 되거든.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서 중요 인물들만 추려서 개보도를 만드는 거죠. 두목 김태천, 그 아래 3명의 부두목, 그리고 그 밑에 행동대장 이 씨. 100명이 넘는 서방파 개보도에서 그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뉴스맨은 개보도 속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. 남호 씨, 그는 바로 지난 2월 발생했던 한 폭행 및 납치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. 당시 언론에서는 서방파와 국제 PJ파의 전쟁이라며 우려의 눈길을 보냈던 사건. 뉴스맨은 나 씨를 찾아 그가 운영하고 있다는 강남의 유명 고깃집을 찾았습니다. 그와 직접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. 지금은 제 어머니 얘기할 수가 없어요. 저도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복잡해가지고 지금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. 나중에 그냥 미안합니다. 나 씨는 8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인천 뉴송도 호텔 습격 사건 속 인물. 당시 행동대원으로 낯을 휘둘렀을 만큼 강골 기질의 단호한 실행력으로 보스가 신뢰했던 조직원이었습니다. 인천 뉴송도 호텔 사건으로 청주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25살이 채 안 됐던가 흔히 속된 말로 지도반장이라고 재소자 대장 아닙니까?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. 하고 테니스 치고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. 이 씨의 잠적과 나 씨의 납치는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? 뉴스맨은 제보자를 통해 새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그냥 한방이 오비파였다니까요. 근데 태준 형님하고 안양교도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친해져갖고 태천 형님 모시고 서방파로 들어왔어. 근데 서방 식구들 안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조금 불려 마음이 있고 오비 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는 돈이나 벌어야겠다 해갖고 그리고 태준 형님하고 잘 안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.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 사람 자체가 생활했으면 여건이 안 되는 거지.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씨와 김태천은 이미 오래전 등을 돌렸다는 것. 제가 징역을 보내고 처벌했던 사람들은 다,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돈을 모으고 잘 삽니다.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어두운 구석이 남아있어서 깡패로 사는 게 바르게 깡패를 청산하고 바르게 사는 것보다 돈 벌기가 쉽다는 얘기죠. 건달이 생긴 것도 필요악이거든요. 필요악이요. 내가 아는 재벌 회장님도 나한테 전화가 와. 자기들은 돈 갖고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. 사람 대 사람을 다 연결시켜줄 수가 있고 또 뭐 연예계에 힘 있는 건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기호가 다르잖아요. 세력은 약해져도 자기네끼리 친한 사람 몇 있잖아요. 그럼 또 자기네끼리 살아남는 거죠.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으나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불행했습니다. 김태천,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범죄와의 전쟁은 완전히 끝이 났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. 그러나 바로 지금 그들에게는 회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태천 형님 이제 사후에 검찰이
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일 없이 가지만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뭐 조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지 않을까. 가수방 가수 모임 누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 이제 영웅심리에서 가나마 젊은 친구들이 많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.